고품격 라이브와 솔직한 토크가 맛있게 어우러지는 시간입니다. 네, 슈키라 트레서 뮤배 끝나고 뭐해요? 자, 이 시간은 항상 초대 손님이 의자에 엉덩이를 붙이자마자 네. 질문부터 드리되는데요. 이분들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엠블랙 여러분들! 네! 잠시 건문이 있게 했습니다. 네. 엠블랙에 관한 소문, 그것이 알고 싶다. 먼저 멤버 중에서 실물이 가장 멋있다고 알려진 승호씨. 이 소문, 본인이 직접 퍼뜨린 거라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네, 다음. 연애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천동씨. 그게 다! 어렸을 때부터 예쁜 누나를 보고 자라서 눈이 너무 높아서 그렇다는데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아닌가요? 예. 그럼 어떻게 된 건가요? 글쎄요. 좋습니다. 자, 그럼 민우씨. 네. 천동씨가 나란히 서서 랩을 할 때 키 차이가 많이 나죠? 엄청나죠. 요즘은 안 나던데. 네. 엄청난 양의 가치를 깔아서라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신발 안에 키 하나 넣어놨습니다. 좋습니다. 자, 약간은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소문에 대한 대답을 들어봤는데요. 네. 자, 드디어 이분들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죠. 외모 우월합니다. 노래 실력, 춤 실력. 오케이, 좋습니다. 깨알 같은 개인기 넘쳐나고요. 폭풍 카리스마로 그런 다섯 남자 엠블랙의 승호씨, 지호씨, 이준씨, 천동씨, 미르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엠블랙입니다. 아, 일단 우리 승호씨랑 천동씨는 그 월요일 막무가내 리서치에서 자주 뵀었고 네. 네. 나머지 분들은 또 오랜만에 시키라에서 뵀는데요. 다섯 분이 한 자리에 모인 거는 2009년 11월 이후로 와. 처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예, 아주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그 막무가내 리서치 할 때 시크린 여러분들과 함께 했잖아요. 네. 네. 어떻게 좀 친분은 좀 쌓으셨나요? 예, 뭐 이제 저희 이제 데뷔한 지 1년 3개월째쯤 되는데요. 이제 드디어 지나가다가 안녕이라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제 드디어? 네, 드디어. 저는 아직까지도 안녕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아, 그래요? 네. 부러우세요? 아, 부럽진 않고. 예. 엠블랙이 이번에 데뷔 1년 2개월 만에 드디어 정규 1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예, 컴백 축하하고요. 이번 노래가 타이틀곡이 어떤 곡이죠? 스테이입니다. 아, 스테이. 예. 사실 저도 오늘 뮤직뱅크를 봤거든요. 예. 오늘 김진주 씨께서 오늘 뮤뱅에서 이준 오빠 퍼포먼스 너무너무 멋있었어요. 눈빛이 그냥 막 불러오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니. 예. 얼마나 눈빛을 강렬하게 썼으면 아이라인 살짝 번졌어요, 그죠? 예, 원래 아이라인입니다. 원래 아이라인이 오래 그리고 있으면 번져요. 네, 그래요. 예. 우리 8679님께서도 질문이 있어요. 왜 요즘엔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엠블랙입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안 해요? 아 변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사실 신인 지금도 신인이지만 예. 그때는 그 뭔가 인사법이 독특해야 저희를 기억해 주시지 않을까 해서 예. 예쁘게 봐주세요라는 그 정말 어떻게 보면 제 외모와는 맞지 않았던 어울리지 않았던 수염에 맞지 않았던 그래서 더 각인이 됐던 인사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점점 그 남성적으로 변하고 있고 예. 또 음악적으로도 이제 저희 나름대로 성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예쁘게 봐달라 그러면 저희가 표현하는 음악과 너무 이질감이 들지 않아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네, 생각해서 예 그럼 이제는 안 하게 됐습니다. 멋지게 봐주세요라고 하면 되겠네요. 예 네 이렇게 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아까 오프닝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네네. 실물은 우리 승호 씨가 가장 뛰어나다. 우리 이윤아 씨께서도 보셨나봐요. 감사합니다. 승호 진짜 실물 장난 아님. 완전 최고. 감사합니다. 멤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예. 근데 좀 약간 의문이 드는 게, 승호 진짜 실물 장난 아님 하고 키키가 왜 이렇게 올라가? 예. 이거는 양날의 검인 거죠. 승호 실물, 장난 아니야. 네. 이런 걸 수도 있고, 야, 쟤 장난 아니야. 네. 이런 거죠. 어떤 장난인지 모르겠어요. 예. 그거는 우리 윤아 씨만 알고 계십니다. 예. 일단은 그 새 앨범으로 돌아온 우리 엠블랙. 네. 총 13곡이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자, 우리 엠블랙의 첫 정규 앨범은 이런 앨범이다. 앨범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저희 앨범이 네. 사실 그 Y 이후에 8개월간의 텀을 두고 만든 앨범이에요. 그리고 그동안 뭐 행사, 방송, 뭐 또 예능 프로그램 섭외가 많이 있었지만 네. 저희가 이제 거절을 해가면서 앨범에 집중을 해서 제작한 앨범입니다. 멤버들 간의 그 참여도도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그런지 좀 더 애착이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트랙이 많다 보니까 그 표현할 수 있는 톤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컬 톤에도 좀 많이
이제 연습을 해서 손도 많이 만들었어요. 지훈 씨께서 방금 뭐 멤버들의 참여도가 높았다라고 하는데 예. 어떤 멤버들이 어떻게 참여를 좀 했나요? 우선 승호군 같은 경우는 그 1번 트랙의 인트로를 직접 작곡과 연주를 아, 승호 씨가요? 네, 네, 그냥 가사 하나 없는 그냥 피아노 솔로곡이고요. 야.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참여를 했습니다. 아, 네. 피아노 잘 치시나 봐요. 정말 잘 치세요. 네, 조금 칠 줄 압니다. 아, 사실 가수가 안 됐다면 피아니스트가 돼. 이루마 씨의 뒤를 이을 수 있는 양쇼팽이었죠. 왠지 이루마 씨가 예. 그래서 또 어떤 분이 어떻게 또 참여하셨나요? 인트로를 하셨고 승호 네. 씨께서 네. 그리고 미르군 같은 경우는 저희 그 앨범에 팬송이 있는데요. 거기 이제 작사를 도우면서 저희들의 마음을 좀 더 담았죠. 원래 저희가 이번 앨범에 넣기 위해 만든 노래가 굉장히 있어요. 뭐 천둥이 형이나 지용도 있는데 이번 앨범에 넣으려고 했는데 다음 차기 앨범을 위해서 아껴둔 곡도 되게 많아요. 아 정말로요? 예. 네. 다음 앨범에 다 이제 쏟 이제 계속 예. 넣으려고. 아 다음 앨범 더 기대가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 근데 우리 3160님께서 노홍철 오빠 라디오에서 하면 저랑 똑같아요. 엠블레. 지훈 씨, 렌트에서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렌트가 그렇죠. 아 근데 이게 사실 한 시간 만에 새로운 렌트가 떠오르질 않아요. 아 그래요? 예. 연습을 좀 해오셔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연습을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예. 또 얼마 전에 그 동영상에 떴었잖아요. 예성 씨 보셨어요? 어떤 동영상? 인터넷에서 우리 B 씨가 네. 직접 우리 엠블레 여러분들께 네. 안무를 전수해 줬어요. 아, 네. 네. 아빠가 아들에게 동영 그 춤을 전수하는 느낌이다 이런 댓글도 참 네. 많았었는데 B 씨 예. 형이라고 부르나요? 사장님이라고 부르나요? 형이라고 아직도 네. 무섭고 두려운 존재인가요? 어, 아니 그 요즘에는 근데 네. 되게 좀 편하게 해주세요. 아. 그리고 좀 대화도 많이 해주시고 네. 예전에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일적인 부분 무대에서의 뭐 저희가 해야 될 것들 이런 걸 알려주셨다면 요즘에는 정말 평범한 사적인 얘기들 많이 해주세요. 아 사적인 뭐, 얘기들. 예. 뭐 주로 어떤 사적인 얘기들 많이 해주세요? 그건 말씀드릴 순 없지만 아, 예, 예. 예, 굉장히 재밌는 얘기들 많이 해주십니다. 아, 예, 그러면은 예. 우리 B 씨한테 하고 싶은 말도 막 다 하고 그러시나요? 예. 그럼요. 네 요즘은 예. 어, 편하셨구나. 네. 네.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네. 우리 엠블랙이 또 컴백을 하셨으니까 그렇죠. 노래를 듣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어떤 노래부터 들려주실 건가요? 네 예, 저희 타이틀곡 지금 활동 중인 스테이 들려드리겠습니다. 스테이 좋습니다. 라이브석으로 자리해 주시고요. 네. 우리 김세인 씨께서 정규 앨범 대박 노래 하나하나 전부 다 너무 좋아요. 야, 열쇠곡 전부 다 좋긴 정말 힘든데. 그러게요. 야, 저 듣고 싶어지네요. 0345님께서 네. 갑자기 드디어 검정 오빠들이 왔네요. 기다리느라 목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천동 오빠 저랑 결혼하실래요? 네, 홍재 씨는 이렇게 남자들만 가득 모여서 얘기하는 게 너무나 즐겁죠. 히히히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즐겁죠. 하지만 여기 청일점, 홍일점이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런 아쉬움도 살짝은 남죠. 네. 네. 김정선 씨께서는 우리 엠블랙 오빠들은 보고 또 봐도 질리지 않아요. 사랑해 하셨는데요. 네. 되게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네. 자 그렇다면 엠블랙 어떤 노래였죠? 스테이죠? 그렇죠. 이 노래 박수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럴줄 몰랐어 네가 날 떠났어 영원할 것처럼 믿었는데 그렇게 믿었는데 모든 걸 걸었어 널 위해서 난 다 버렸어 무관하게 밀어내지 못하고 어떻게 네가 나에게 아픔을 주는 건지 Oh baby stay with me 내 곁에만 있어 저기가 내 전부였단 말야 Stay in my heart 이렇게 너만 바라보고 있는 건지 진짜 내기라고 냈어 이번에도 그냥 하는 얘기인 줄만 알았어 하루 이틀 살 시간은 지나는데 네가 돌아오길 매일 기다리는데 Why talking about all of a sudden 이유가 뭐든 끝내줄 수가 없거든 Stay with me 더 보낼 수 없냐 난 미리 무릎 꿇잖아 Why do you leave me 모든 걸 잃었어 난 어떻게 지워야 할지 바보처럼 너를 잊지 못하고 네가 나에게 상처를 주는 건지 Oh baby stay with me
있어. 쩌리가 내 전부였단 말야. 눈이 먼 잠이 난 그저 너에게 왔다가 갈 손이 생일처럼 너랑 미뤘다가 갇혔다고 쓰는 네 사랑에 미쳤다고 우리 사이 벌어진 틈이 너무 넓어 같은 그런 생각이 나서 울어 사랑을 속삭이는 모든 눈 전부 아무것도 아니야 Baby stay with me 내 곁에만 있어 저리가 내 전부였단 말야 귀가 아프면 귀가 아파. 감사합니다. 야 우리 홍진 씨께서 목소리가 쩌렁쩌렁. 아, 딱 매력 있네. 네. 황희민 씨께서는 역시 엠블랙 라이브는 CD를 삼킬 듯한 폭풍 라이브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일단 말이죠. 네. 아 지효 씨. 예. 아 사실 지효 씨 같은 경우에는 네. 저는 같이 버라이어티 녹화를 항상 하고 있어서 예. 멘트 이렇게 녹화할 때랑 예. 노래할 때 너무 달라요. 네, 그때는 사실 네. 제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엠블랙이 아니죠. 아 그때 뭔가요? 그때는 리액션 브라더스. 아, 리액션 브라더스. 리액션 브라더스. 멋있네요. 어, 승우 씨, 예. 안 본 사이에 더 강렬해지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 멋있어요. 예. 아, 준 씨, 예. 감기 걸렸어요. 아직 불편하세요? 감기 아니라 예. 제가 예. 컴백 일주일도 채 못 돌았을 때 그 이게 뭐라 그러지? 제가 지금 결절 직전이에요. 아, 제가. 예, 그래서 예. 말을 할 때도 지금 되게 힘들고. 아이고 저런. 예, 그랬는데 제가 사실 팬 여러분들한테 너무 섭섭해요 이게. 아 왜죠? 그러니까 제가 예. 지금 AR을 깔고 예. 지금 방송에서 하고 있거든요. 목이 너무 안 좋아서. 예, 그러니까 말도 하기 힘들어서 딱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계속 이탈인가. 그 앞에서 되게 비웃으셨어요. 아, 네. 네. 보러 오신 분들께서 엄청 상처를 받은 거예요. 저는 아, 거기에 대해서. 아니, 근데 정말로 네. 저랑 준이 형은 같은 방을 쓰는데 네. 준이 형이 항상 저보다 일찍 자는데 막 일어나서 막 죽을 정도로 기침을 하는데 그걸 기억을 못 해요. 다음날 와. 일어나면 형 기침했었는데 몰라요. 그러니까 막 진짜 죽을라 그래요. 기침 때문에. 아, 몸이 뭐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예, 네, 그저 아프진 않은데 목만 안 좋습니다. 목만. 네, 괜찮습니다. 목이 좀 뭐 생강차라고 좀 드셨으면 좋겠네요. 예, 네,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열쇠곡이라는 곡을 또 녹음을 하기 위해서는 열쇠곡만 녹음을 한 게 아닐 거예요. 그 많은 곡을 녹음을 했을 거고 그만큼 이제 심리적인 부담감도 있었을 거고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준비 기간 동안 목이 많이 상한 것 같은데 네, 여러분들도 준희 씨가 그만큼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 꼭 알아주셨으면 그렇습니다. 좋겠네요. 예. 네. 자, 이제는 말이죠. 네, 우리 엠블랙 다섯 분께 묻고 싶은 질문을 제가 객관식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렇죠. 자, 첫 번째 질문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자들이 여럿이 함께 지내다 보면 가끔 빈정도 상하고 다툴 때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엠블랙 다섯 명은 어떤 걸로 가장 많이 싸울까요? 네. 첫 번째, 안무 짤 때 누가 센터에 서느냐? 누구 서로부터 한 번 더 멋있느냐? 녹음할 때 누구 파트가 더 많은가? 그런 약간 아, 리액션 좀 자제해 주세요. 이런 거 가지고 엄청 신경전을 벌인다. 아 예. 자, 두 번째 멤버들끼리 어디 놀러 갈 때 개인 돈을 써야 하는데 그때 밥 먹고 돈 내는 거 차비 이런 거 가지고 꽁 한다. 네 번째 내가 찍어놓은 옷이나 관심 있어하는 여자 연예인을 다른 멤버가 탐할 때 전부의 사자처럼 싸워. 네 번째 우리는 진짜 단순하고 유치하다. 서로 개그치고 장난치다가 안 받아주거나 정색을 하면 가장 빈정을 상한다. 자 이 중에 하나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4번 4번 저 단순하고 유치하다. 거의 몰표 아니었나요? 제가 되게 심해요. 아 미르씨가 네 평소 어떤 저는 막내잖아요. 네. 막내는 형들이 장난을 되게 많이 쳐요. 아~ 어느 날 되게 즐겁게 아~ 장난치는 네. 되게 좋아요.